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역사음문론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문론이라는 것은 말소리, 그러니까 특히 음운에 대해서 하는 분야라는 것은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역사음문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의 어떤 언어들, 그러니까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상고시대, 그리고 중고시대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현대음까지 내려오는데요. 이런 어떤 변화의 과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음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아직 그 전에 접해본 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이 두 가지 책을 추천드리는데요. 하나는 2019년, 그러니까 개정판이죠. 옛날에 나왔는데 개정을 해서 이재돈 선생님이 쓰신 중국어 음문학,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2005년에 김태경 선생님이 쓰신 쉽게 배우는 중국어 음문학, 이런 두 책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역사 음문론이라고 했으니까 그 음문의 어떤 역사,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자, 일단은 선진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나라는 우리가 흔히 은나라라고도 부르는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는 중국 최초의 왕조이죠. 그리고 상나라부터 주나라 있었고 춘추전국 있었고 진나라 잠깐 통일했다가 이제 한나라로 넘어오는데, 한나라가 사실 서한 동한이 아니잖아요. 서한음까지는 물론 선진음과 차이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진부터 서한 시대까지가 적어도 아주 큰 변화를 우리가 가진 자료로 느낄 수가 없고, 운문 같은 거, 그러니까 시라든가 그런 아문 같은 걸 분석해 보면은 동한음부터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나라 때까지를 우리가 상고음, Old Chinese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다음이 무엇이냐? 그냥 상고, 그러니까 고대, 이 두 개가 다 고대인데 고대 안에서 상고, 중고가 나뉘는 거잖아요. 그럼 중고는 어디까지냐? 위진시대부터 위진 남북조 거쳐서 수나라, 당나라, 말기까지 이렇게 딱 끊어지는 거죠. 5대 19 그런 거 나오면서 그때가 미드 차이니즈라고 해서 중고음이라고 하는데, 중고음도 기간이 꽤 길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전기 중고음이고 하나는 후기 중고음. 이건 E와 L 같은 거는 Early와 Late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이 도표로 그려놨을 때는 그럼 위진시대까지가 전기중고음이고 수당시대부터 후기중고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전기중고음이라는 거는 약간 지우자면은 이거는 우리가 절운이라고 하는 운서, 그러니까 운서라고 하는 것은 시가 같은 거를, 시를 창작하기 위해서 아분이 되는 글자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절운 계열의 운서에 반영된 음운을 전기중고음이라고 하고, 이 후기중고음은 운도. 운도라는 것은 우리가 운서로 봤을 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그림으로, 도표로 나타낸 책이 바로 운도입니다. 운도에 반영된 것이 조금 뒤에 있다고 해서 후기중고음이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음은 송원 명청 있는데, 물론 여기 안에서도 다 다르죠. 송나라 때, 원나라 때, 명나라 때 다 다른데 우리가 큰 부류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말기부터는 현대음이 되겠죠. 지금 중국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역사음문론은 상고, 중고, 근대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일단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리의 변화는 아주 점진적이고 연속적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고 이 구별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마치
한나라 때까지는 사람들이 상공으로 말하다가 위진시대 딱 되면서 갑자기 중공으로 말한다는 것처럼 도표가 그려져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죠. 한나라 안에서도 한나라 초기가 있고 뭐 서한, 동한 이렇게 다르고 동한 안에서도 동한 초기, 동한 후기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녹음이라든가 음성 기록이 없었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단편적인 아주 단편적인 어떤 그런 의문 자료들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중공 같은 경우엔 절운이 있으니까 알 수가 있고 후기 중공 같은 경우는 운도가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위진 시대, 수당 시대 이런 시대에 다 절운과 운도가 매 시대마다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운 같은 경우에는 수나라 초기에 육법원이라는 사람이 지었고 운도는 잘은 모르지만 당나라 말기쯤에 지어졌어요. 그럼 당나라 초기, 뭐 수나라 후기 이런 때 발음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말소리의 변화는 연속적이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아주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점으로만 역사 의문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점과 점 사이의 어떤 추정을 통해서 이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그 각 시대별 의문을 연구할 때 어떤 근거 자료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개괄해보자 합니다. 상고음 같은 경우에는 시경이 아주 대표적인데 상고시기의 운문, 그러니까 뭐 뭔가 라임이 있는, 운이 맞는 그런 운율이 있는 문장들의 아분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경뿐만 아니라 뭐 좀 초기의 경전들 있잖아요. 뭐 서경도 위작된 부분을 제외하면은 초기 부분이고 주역이라든가 심지어 도덕경도 어느 정도 운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분석해보면은 구절마다 아분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다 상고시대의 아분에 속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육서에서는 형성자라고 많이 말하는데 의문학을 연구할 때는 해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화가 된다. 소리를 조화시킨다 이런 뜻인데요. 결국 뭐 형성이랑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소리 부분, 그러니까 성부를 좀 더 강조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문과 통가, 이거는 두 개는 뭐 비슷한 건데요. 통가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논어에서 말씀 설자가 나오잖아요. 하기 시습지 불역, 근데 설호라고 안 하고 열호라고 읽은 것처럼 그러면은 논어를 기록한 당시에는 말씀 설자와 기쁠 열자가 발음이 상당히 유사했다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문과 통가를 알 수 있고 독약은 뭐와 같이 읽어라, 이 같을 약자니까 뭐뭐처럼 읽어라라는 것이고 지금은 어떤 글자는 발음이 뭐다, 어떤 글자는 발음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바로 발음을 나타내는 거. 비황은 이제 상황을 비유하는 건데 이 글자는 어떻게 발음하면은 이 소리를 발성할 수 있다, 뭐 이 글자는 어떻게 뭘 빠르게 읽으면 이 소리가 된다, 좀 느리게 읽으면 이 소리가 된다, 이런 게 다 비황에 속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비교적 현대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부분인데요. 비교 언어학이라고 해서 중국어, 그러니까 한어에는 그 어족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뭐 같은 친척 언어가 없지만 한어 같은 경우에는 티베트어, 그리고 뭐 버마어, 미얀마어라고 해야 될까요? 버마어 같은 친척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의 동원이라고 하는 같은 근원을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의 발음을 티베트어에서 조사하고 버마어에서 조사해가지고 한어와 비교하면은 아, 이 언어들의 조어, 그러니까 조상 언어에는 어떤 발음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No, I'm going to do the first two lines of the short of the shi of the Guanju. Okay. Gron gron zaku. Za gai da du. Hey.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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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lu, rasun, sungal, berkuang, skunen, berluguran, skin, skin, skubus, lulu, rasun, sungal, berkuang, skunen, berluguran. 자, 그럼 첫 번째 운문의 아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시는 이제 시경의 군자우역이라는 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군자우역 부지기기 갈지제 개서우시 일지석의 양우하래 군자우역 여지하물사 이렇게 해서 기제시레시 뭐 기시시는 아분이 되고 제레는 아분이 되는데 이 빨간 글자 친 것들끼리는 아분이 안 되잖아요. 중국어도 뭐 치자이 시 라이 스 이렇게 해서 발음이 많이 달라졌는데 자 그러면은 상고음이 어떠냐 이거는 이제 정장상방이라고 하는 중국 학자의 이 연구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2003년에 나왔던 상고음계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구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는 ᄂ, 제자는 슬, 뉴, 므륵, 스느 이런 식으로 뭐 발음에 자신이 없지만 뭐 아무튼 예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모음이 모두 으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들은 아분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상고시대의 지부에 속하는 글자인데요. 우리가 상고시대의 아분을 연구할 때 흔히 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그룹, 묶음이죠. 그래서 이 글자들은 갈지자의 그룹에 속하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상고시대의 아분이 될 수 있었고 따라서 우리는 주요 모음을 정장상방 같은 경우에는 으로 제구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제구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거나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별말이 없으면은 정장상방이란 분의 이 상고음계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형성자 혹은 해성자라고 하는데 이 글자들을 보시면은 다 어미모자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발음이 모메해회 이렇게 해서 지금 읽으면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꽤 납니다. 중국어로 읽어봐도 모메하이회이 뭐 차이가 좀 나죠. 그렇죠? 어떤 글자는 M으로 시작하고 어떤 글자는 H로 시작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 글자들은 보면은 다 발음 부위가 모자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성된다. 아, 이게 아니고 해성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글자들은 상고음을 어떻게 제구할 수 있느냐? 다 이렇게 보시면은 므, 므, 흠르, 흠으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되는데 이 글자는 미음 계열, 그러니까 M 계열과 히읗 계열, H 계열이 나뉘기 때문에 상고시대에는 아마 이 두 가지 발음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HM이라는 성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초성이죠. 초성을 제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성자를 통해서 성모에 대한 정보를 좀 뽑을 수가 있죠. 왜냐? 아까 운문에서는 아분이기 때문에 운모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이지 성모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해성자, 형성자를 이용해야만 상고음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시경 시대와 이 해성자, 그러니까 형성자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과연 동일한 시대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시경이라는 거는 주나라 초기에 민간의 어떤 노래라고 할까요? 시가 그런 모음집이고 형성자는 당연히 한자가 만들어질 때에 그때 발음을 보존하니까 시경보다 더 이전의 발음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는 형성자에서 우리가 추정을 했고 운모는 시경 같은 아분에서 뽑아냈는데 둘이 시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세세한 문제들이 생기긴 하는데
여기서는 뭐 굳이 자세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문 통과. 이문은 이제 달을 이자의 글 문자 쓰는데 우리가 포복한다 할 때 기어가다는 뜻이죠. 포복이라는 한자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떤 고문헌을 살펴보면은 뭐 부복, 부복, 포복, 포복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 중국어로 읽어보면은 부후라고 해서 이거는 뿌 이렇게 입이 두 입술이 만나는 푸 소리가 나고 뒤에 거는 푸 해가지고 윗니와 아랫입술이 만나는 F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는 푸푸 둘 다 F 요것도 F고요. 근데 푸푸푸푸 이거는 PF PF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상고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에서는 P와 F가 구별이 되는데 상고시대에는 F 발음과 F 발음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문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B 이런 것만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뭐 F 이런 게 없었고 F 이런 게 없었고 B 이런 입술 두 개를 쓰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통과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설자를 가지고 기쁠 열자를 나타내는 그런 게 대표적이겠죠. 이 두 글자는 발음이 적어도 유사했다. 뭐 똑같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유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약, 지금 비황인데요. 독약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뭐뭐와 같이, 같을 약자니까 읽어라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설문해자에서 제가 뽑아온 글인데 이게 벼와 조 아래에서 자라는 것이 이것이다. 풀초자의 의미를 따르고 빼어날 숫자가 발음이다. 돼 있는데요. 마지막에 독약유라고 적어놨죠. 이게 닭유자, 십이지지의 닭을 상징하는데 실제로는 술통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읽어라 돼 있는 게 왜 그러냐. 이 형성자의 성부가 빼어날 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수라고 읽을까 봐서 실제 발음은 유자니까 유로 읽어라 해서 이 글자는 유라고 읽고요. 상고음은 루, 그리고 이 닭유자도 루로 똑같이 재구가 되고 빼어날 수는 오히려 S가 붙어 있어서 슬루스라고 재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독약법이고 지금 법은 사실 뭐 독약법이랑 비슷한데 A, B라고 해서 A의 음은 B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법이고요. 비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비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유한다 할 때 비자가 있고 황자는 뭐 상황이라든가 뭐 정황 그런 건데요. 이것이 발음이 나는 어떤 모습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건 춘추에 나오는 글인데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공 28년 봄, 주나라 왕 3월 갑인이되 제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하였다. 위나라가 제나라와 교전했는데 위나라가 대패했다. 이렇게 경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경전의 내용을 좀 해설하기 위해서 전이란 것이 나옵니다. 공양전에 나오는데요. 춘추에서는 벌자는 객, 목적어가 되고 벌자는 주어가 된다. 이렇게 돼. 주어를 삼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벌자 다 똑같은데 하나는 객이고 하나는 주. 그러니까 하나는 목적어고 하나는 주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전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주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자, 이 벌자 위객에 대한 해설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자를 목적으로 삼는다. 벌인자라고 했죠. 벌인자. 그리고 벌자 위주에 대한 주석으로는 견벌자라고 해서 견이 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격 당하는 자를 주어로 삼았다 돼 있고 이 뒷부분에 이게 중요한 거죠. 독벌 장언지, 독벌 단언지. 길게 말해라, 짧게 말해라. 장단의 구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능동일 때는 길게 읽고 내가 당할 때, 정벌을 당할 때, 수동일 때는 짧게 읽는 독법이 한나라 때, 하유시대에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비황인데
그럼 우리가 비황을 가지고 어떻게 상고음을 제고해야 되느냐는 사실 쉽진 않은 문제입니다만 이런 근거 자료가 있다라는 걸 일단 설명드린 차원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 언어학이라고 해서 비교적 근래에 시작된 그런 학문이 있는데요. 원시 오스트로네시아어의 루, 원시 몽어의 이 루 같은 것도 L 발음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티베트 버마어의 루이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이게 다 중국어의 물 숫자와 연관이 있는 단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어로는 병음으로 쓰면은 쉐이인데 중고시대는 아마 시위 정도 발음이 되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상고시대에는 어떻게 발음이 되었을 것인가 하니 역시 정장상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발음에 자신 없는데 쿨릴 이런 식으로 읽혔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면 L 부분을 어디서 가져왔냐? 이 다 중국어의 친척 언어들에서 L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와서 제구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가서 중고음을 보자면은 중고음은 전기 후기가 날린다고 했죠. 그래서 절운기의 운서의 반절이 전기 중고음이고 등운도에 있는 것이 후기 중고음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운서의 반절, 등운도 그것 외에는 당연히 중고 시기 운문도 쓸 수가 있고 현대 중국어 방언들도 이때부터는 좀 비교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방언들은 대부분 중고 시기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언어들의 한자음, 예를 들어서 한국 한자음, 일본 한자음, 베트남 한자음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절운기 운서의 반절. 절운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수나라 때 육법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거는 원래 육법원이 설마 미래 사람들이 중고음을 제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남겨줄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절운은 시를 짓기 위해서, 시문 창작을 위해서 만든 책인데 다행히도 거기에 아분이 되는 글자들을 모아뒀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시대의 음운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절운이 그대로 전해지냐?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뭐 당운을 거쳐서 지금 보는 것은 넓을 광자를 쓰는 광운입니다. 그래서 광운이라는 책을 주로 가지고 중고음을 연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반절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반절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반절의 뜻은 나누어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한자의 발음을 지금 앞에서 나왔던 지금법 있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 성모 부분과 운모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성모는 초성을 말하고 운모는 초성을 뺀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중성과 종성이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동력 동자가 있죠. 이게 이미지가 조금 작은데요. 동력 동자 밑에 춘방향, 봄의 방향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이 쭉 나열되어 있고 나중에 가면은 뭐가 있냐? 덕홍절이라고 해서 여기 글자가 작죠? 제가 여기 좀 써놨습니다. 동력 동자는 큰 덕자와 붉을 홍자의 반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앞에 덕에서는 성모를 떼고 뒤에 홍에서는 운모를 떼야 됩니다. 그럼 이 글자의 중고시대 발음을 제가 지금 미리 적어놨는데 이 수나라 때 당나라 때 사람들은 글자를 알고 있으니까 덕자가 떡으로 읽히고 홍자가 웅으로 읽힌다는 걸 알았겠죠. 뭐 이 H는 학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제고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서 뜨 부분을 떼고 웅 부분을 떼서 뜨 웅 합치면은 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한국 한자음이 중고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사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반절법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성모와 운모를 나누어서 두 개를 합치면은 그 발음이 나온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절운기 운서에 반영된 게 바로 전기중고음. 전기중고음이고요. 그 다음엔 등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운이라는 것은
등을 나누어서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라는 글자를 쓰는 것이고요. 이 가로줄과 세로줄을 나눕니다. 가로줄에는 성모, 우리가 아까 말했던 초성 부분을 나누는데 나중에는 이걸 36자모라는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냥 들어만 주세요. 36자모. 그리고 세로줄에는 운모를 사성과 사등으로 나누어서 나열합니다. 사성은 성조인데 평성, 상성, 거성, 입성, 평상거입이고 4등은 1부터 4까지 1, 2, 3, 4등으로 나누어서 나열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모가 있고 운모가 있고 그게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해당 음을 가진 한자를 수록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운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운도인데요. 상당히 초기 운도를 우리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순음, 입술 소리, 설음, 혀소리, 아음, 어금니 소리, 치음, 잇소리, 후음, 목구멍 소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동송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대표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조가 여기 있고 그러고 여기 보면은 줄이 4개씩 있죠. 이렇게 줄이 4개씩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네 개의 등, 뭐 무리 등자를 쓰고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등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고 나중에 중고음 부분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동력 동자가 여기 있는데요. 설음, 혀를 쓰는 소리에 해당하고 평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금 글씨가 작은데 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청성모를 가진 글자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발음이 똥으로 나는 겁니다. 차청은 약간 숨의 기운이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기시금이 되어서 흐흐 이런 유기음이 되어서 통 그리고 타금은 유성음 성대가 울리기 때문에 농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뭐 1등과 3등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3등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말씀만 드리자면은 아이 소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띠용 이런 식으로 이런 소리가 반모음 아이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고 시기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운서나 운도뿐만 아니라 운문, 그러니까 한시, 흔히 말하는 근체시라고 하죠. 근체시 자료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중국어의 방언들도 대부분이 중고시기에 분화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지자 이게 지금 현대 북경에서는 쯔라고 발음합니다. 쯔 그런데 여기 보면 쯔 적혀있고 어떤 데서는 쯔 TS로 읽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T, T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과거에 이거는 파찰음이 아니라 파열음, 뜨 발음이 남아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자세한 것들은 여기서 언급하진 않고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동아시아 언어의 한자음, 뭐 중국 쪽에서는 역외, 중국 영토 외의 한자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방언음이랑 비슷한 거죠.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베트남 한자음들을 이런 식으로 뭐 관, 괄, 관 이거는 일본의 한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캉, 뭐 카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베트남 꽌, 꽌 이런 식으로 된 것이 바로 동아시아 언어들의 한자음인데 이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중국 본토의 방언들에 오히려 없는 새로운 증거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조금 영상이 조금 빨리 진행된 감이 없진 않은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진시대부터 양한시대까지의 발음을 상고음이라고 하고 위진부터 수단까지를 대략 중고음으로 잡고 송나라 때부터 청나라 말기 정도까지를 근대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청나라 이후부터 현대중국까지는 현대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상고음 자료는 대표적으로 시경 같은 상고시대의 운문이 있고 형성자 혹은 해성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문 뭐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글자로 표기되는 거 통과 이것도 마찬가지죠. 독약 뭐뭐처럼 읽어라. 지금 어떤 글자의 발음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상고음 자료고 중고음은 절운기 운서 광운 같은 책이 있었고 등운도 운경 같은 게 있었죠. 중고시대 운문 특히 근체시 그리고 현대중국어의 방언 중에서 중고시대에 분화된 것들 그리고 한국 뭐 일본 베트남의 동아시아 언어 한자음 같은 거를 다 중고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걸로 오늘 영상을 한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뭐 중고음을 좀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상고음 근대음까지 다루는 시리즈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뭐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몇 달 정도 걸릴 수도 있겠는데 한번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좀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